0에 두 근이 알파벳하다. 알파 플러스탄 시리즈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을 보여라. 이거는요, x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은 0 나오고, 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게 두 근이잖아요. 맞아? 은수 내가 누가 물어본 것 같은데? 자기 차례 저를 똑바로 보세요.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일 때 2차 방정식 f3x-4는 0의 두 근의 합을 보여라. 이 잘 들어.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었어. 아, 이거 시도 좀. 아, 잘라보자. 뭐,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3, 뭐 이런 식에다 칩시다. 그럼 이 아이의 근은 누구랑 누구냐면, 4랑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럼 내가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오고,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이 나온다, 뭐 이런 얘기죠. 자, 그러면은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면 f3x-4로 바꿔본 거야. 그럼 이 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? 3분의 4.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, x 대신에. 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야? 3x-4. 그치, 그럼 이 식 자체에다가 3x-4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건 거야. 3x-4의 전체 제곱. 그 다음 이 x 대신에 뭐 들어간다고?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건 거죠. 그럼 아까도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근이 됐었단 말이에요. 얘는 지금 틀은 똑같잖아요. 그러면 이 아이랑 이 아이한테 또 똑같이 뭐를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야? 4를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는 거야. 정결시키지 않은 상황에서는.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0이 되는 순간은 뭐냐면 3x-4가 뭐가 되거나 뭐라고? 3x-4가 뭐가 되거나 여기 집어넣은 게 뭐였어 처음에? 4.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? 4. 4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거야. 이 틀에서는 이거 자체가 몇이 될 때? 4. 4가 되거나 아니면 또 3x-4가 또 몇이 될 때? 위에 10을 달고 얘랑 얘랑 똑같아. 이것만 말고는 연대기한 x가 누구랑 누구야? 4랑 마이너스 1. 근데 이 x가 여기서 변화된 게 뭐 제곱 빼기 3 곱하기 뭐 빼기 4는 똑같죠? 그럼 이 값이 뭐가 될 때랑 이 값이 뭐가 될 때 일단 0 되는 거야? 4랑 마이너스 1. 그럼 그거야. 3x-4가 뭐가 될 때? 4. 4가 되거나 아니면 3x-4가 뭐가 될 때?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고요. 그럼 여기서 해는 누가 되냐면 3x는 넘길 몇이야? 8이 돼서 x는 누군 거야? 3분의 4. 이게 지금 변했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4가 될 때는 했는데 x 값은 변하는 거예요. 요때도 3x가 이 넘기면 뭐야? 3. 3이니까 x가 좀 뭐가 될 때? 1. 1이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얘는 내가 fx는 0일 때의 해가 알파랑 베타였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이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? 4를 집어넣은 건 거야. 그럼 이번에도 이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통째로 알파가 돼도 0 되는 거는 변함없단 말이에요. 그럼 3x-4가 뭐가 될 때? 알파가 되고 또 3x-4가 뭐가 될 때? 베타가 될 때가 이 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. 근데 x값은 좀 달라지는 거죠. 그럼 4 넘어가면 3x는 뭔데? 알파 분의. 그치. 그럼 x는 뭐 분의? 3분의 알파 플러스 4라는 게 이 아이의 해가 되는 건 거야.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 논리니까 X가 뭐 분의? 3분의 뭐 베타 플러스 4가 되겠죠. 그럼 두근 합이라는 거는 이거랑 이거 더하라는 거네. 그럼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이잖아요.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와 있잖아. 할 수 있겠죠. 기억해야 돼.